그 상혁이 그제 동생 성경이한테 너가 제일 좋아하는 너네 그룹 노래 뭐야? 해가지고 오프닝 때 틀어주려고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상혁아, 이거는 네가 답장에 늦은 거야. 상혁이는 정말 진짜 친동생이 있다면 이러지 않을까. 다원이라고 해야지, 다원이라고. 아, SF9 노래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상혁이가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 틀어드릴게요. 아, 방금 질렀어. 아, 우리 망희 형 노래는 OST 나오면 망희 형 OST 틀으라고. 망희 형, 저희 현장에서의 애칭? 모든 스태프들이 다 부르는 애칭? 망이요. 멸망이요. 망이요. 이때까지 멸망의 최애 장면? 하, 너무 좋아.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저희 드라마 엔딩 좋아하거든요. 제가 2화 엔딩에서 그게 네 계획이야? 그렇다면 내 계획이야면서 빡 하는 것도 동경이스러워서 너무 좋고, 가장 힘들었던 씬은 뭐니 뭐니 해도 10화 제일 최근 거 엔딩이 진짜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 힘들다기보다는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 거지. 왜냐면 동경이가 처음으로 멸망이한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말을 하고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거여가지고, 동경이는 지금까지 우는 법을 잃어버리는 친구인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그래 저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참았던 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라고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울었어요? Yes. 울었어요. 엄청 좋아하는 편. 미안해요, 여러분. 울었는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었어요. 남이 나한테 준 쓰레기를 왜 내가 껴안고 있나? 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들도 그거 잘 생각해봐요. 왜 남의 나한테 준 쓰레기를 내가 왜 안고 있나? 버려야지. 저도 굉장히 버리기 연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버리기 연습해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서로 잘 그동안 버렸는지 물어보기로 해요.